정부가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의 원유값과 치즈나 버터 같은 걸 만드는 가공유 원유값의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. 이걸 계기로 우유값 협상의 물꼬가 트였습니다만, 1리터 우유의 소비자 가격이 많게는 500원이나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 씨름은 깊어지고 있는데요.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 20년간 국민 한 사람이 마시는 우유의 양은 줄었습니다. 그런데 오히려 우유 가격은 72%나 올랐습니다. 시리얼 먹을 때만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데 우유값이 비싸지기도 했고 그리고 그릭 요거트도 너무 비싸져서 요거트도 잘못 먹는 것 같아요. 우유 가격을 생산 비용과 연동해 책정하다 보니 사료값과 에너지 가격 등이 오르면 우유 가격도 오르는 겁니다. 정부가 이런 우유 가격 결정 제도를 개편했습니다.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의 원유값과 치즈나 버터 등 육아공품용 원유값에 차등을 두기로 한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육아공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값싼 수입산과 비교해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 하지만 당장 올해 우유값 인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. 낙농가는 원유 가격을 최소 47원에서 최대 58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 8월 서울우유가 원유값이 21원 오르자 흰우유 1리터 가격을 약 200원 인상한 바 있어 올해 소비자 가격이 500원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일주일에 한 5~6팩 정도 저희는 먹는 것 같아요. 브랜드 이런 거를 좀 따진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가격을 봐서 좀 저렴한 걸로 사긴 하는데 우유값이 사실 좀 부담이 되기는 하죠. 우유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되는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나옵니다. 카페를 하는데 우유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걱정은 돼요. 엄청 되죠. 우유값이 오르면 커피값도 올려야 되잖아요. 고삐 풀린 듯 오르는 식품 물가에 서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JTBC 공다솜입니다.